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파혹 유도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파업을 유도한 뒤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19일이죠.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소개했을 때도 이 대표가 괴담 수준의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비난이 거셌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말을 원내 제1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깔고 권력 사유화, 국정농단이라는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바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병원 94곳에서 전공의들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70%에 육박하는 7,863명에 달합니다. 곳곳에서 수술이 연기되고 중증 환자들마저 의사를 찾아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온 의사들이 이렇듯 환자를 팽개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현장을 간신히 지키는 전임 의마저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이고 개원이들은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며 대책을 찾지만 역부족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이번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곤욕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찾아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권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심은 온통 총선에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정부와 의사들을 중재하기는커녕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네요. 지지율이 혹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 행동을 모른 척하며 아예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끊임없이 음모론을 꺼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분노가 정부 여당을 향하도록 부추기면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의료 대란이 문재인 윤석열 정부 중 누구의 책임인지, 과거에는 증언에 찬성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하는 건지 따지는 수준 낮은 말싸움을 벌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는 힘을 합쳐 전공의 사직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붕괴 직전의 지역 필수 의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뒤책일 수는 없습니다.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돈벌이가 안 되고 힘만 드는 진료 과목이 되살아날지 이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 구제와 치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사라면 먼저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전공의들, 기존의 의대생과 5년간 증원에 의해 늘어날 예비 의사가 공존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려면 대화는 불가피합니다. 의대 교수들조차 전공의와 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를 개최해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한다면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